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현대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원숭이 침팬지를 에이즈 원인으로 알고 계시죠. 뭐 침팬지랑 사람이랑 그 사랑을 해서 뭐 걸리게 되었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죠. 꼭 동물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요리하려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감염될 만한 환경이라면 걸릴 수 있거든요. 물론 관계를 해도 걸리고요. 에이즈가 원숭이 침팬지가 퍼뜨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은 미국 엘레베마 대학의 비트라이스 한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입니다. 연구팀은 침팬지가 인간 에이즈 바이러스의 근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아프리카 카메룬 남부 지역의 특정 침팬지 집단에서 인간 에이즈 바이러스와 아주 유사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거든요. 이 연구 결과는 세계 3대 과학전의 사이언스에 실렸고, 과학자들은 과거 카메룬 주민들이 침팬지를 잡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처음 감염된 것으로 보았죠. 이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게 됐고 결국 에이즈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영향이 강했던 서양에서는 주로 동성애자들로 인해 전파된다고 해서 게이 캔서라고 부르기도 했죠.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기 때문에 신의 천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일단 에이즈가 정확히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작해보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이란 뜻의 영어 약자입니다.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면 나타나는 전염병이죠. HIV와 에이즈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둘은 다른 말입니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고 에이즈는 이 HIV 감염으로 인해 면역이 결핍되어 나타난 상태를 말하죠. HIV에 걸린 사람은 다 에이즈 환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HIV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질병이 나타난 사람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르죠. 에이즈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에이즈는 1930년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1년부터이죠. 에이즈는 1981년 6월 5일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의 주간보고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폐렴 증상을 보인 남성 5명의 면역세포에 손상을 입은 특이 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중 2명은 이미 숨졌다는 내용이 담겨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에이즈를 통해 면역 저하에 걸린 후 폐렴이 발발했다는 것과 모두 LA와 뉴욕에 거주하는 남성 동성애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에이즈 환자들은 게이 커뮤니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에이즈는 게이들만 걸리는 게이암이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탑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게이 커뮤니티는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이들이 아니었고 동성애를 안 하면 그만이었기에 처음에 미국은 에이즈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대통령도 에이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죠. 대다수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에이즈를 알게 된 것은 1985년 영화배우 로커드슨이 에이즈로 사망하면서부터입니다. 1991년 프로 농구선수 매직 존슨의 에이즈 감염 역시 건장한 사람도 에이즈 감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줬고요. 철학자 미셸 푸코, 발레리노 루돌프 누리에프, 로기 왕제 프레디 머큐리도 모두 에이즈로 사망한 환자였습니다. 유명인들마저 하나둘씩 에이즈로 사망하기 시작하고 에이즈가 게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감염되는 전염병이라는 사실이 널리 퍼지자 에이즈는 전 세계의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초창기 에이즈 환자의 80% 이상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1980년대 에이즈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병이었죠. 한국에는 1985년에 최초 에이즈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가 있던 중동 근로자였는데 수혈 중에 에이즈에 감염됐고 즉시 한국으로 송환되었죠. 이후 한국이 해외와 교류가 잦아지면서 에이즈 환자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인 1986년에만 5건의 감염 사례가 밝혀지면서 한국은 더 이상 에이즈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죠. 1999년에는 최초로 신규 감염인이 100명을 넘어섰고 전체 감염인 숫자로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사회에는 온갖 계단과 낭설이 난무하며 공포가 퍼졌고 이 과정에서 여러 비극이 발생했죠.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가 목숨을 끊은 사건, 목욕탕에서 외도를 한 교사가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가족과 제자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민하다가 목숨을 끊은 사건, 한 주부가 에이즈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의 몸 상태가 에이즈에 감염된 증상과 같다며 불안해하던 끝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이 벌어졌죠. 안타까운 사실은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들 대부분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모두 에이즈에 대한 무지함과 오해 때문에 벌어진 창극인 것이죠. 그럼 에이즈는 어떻게 전파되는 것일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에이즈는 체교환을 통해 감염됩니다. 현대사회의 주된 에이즈 전염 경로는 안전하지 않은 상관계와 HIV 감염자의 출산을 통한 수직감염, 불특정 다수가 돌아가며 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시술도구 사용 등이죠. 에이즈 환자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전염병이라는 말 때문에 뭐 악수를 하거나 하루 종일 같이 있거나 하면 감염될지도 모른다라는 건데, 앞에서 말했듯이 체액이 교환되지 않으면 감염되지 않죠. 동성애로 주로 감염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HIV 감염 경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성관계입니다. 전 세계 HIV 감염인의 80%가 또 국내 HIV 감염인의 98%가 성관계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통계가 있죠. 이 통계
통계는 세계가 발전하면서 나온 통계입니다. 위생과 의료, 보건이 발달해서 이제 관계를 제외하면 딱히 감염될 통로가 없거든요. 하지만 HIV 감염인과 한 번의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1% 미만입니다. 에이즈는 대부분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데 동성애가 유독 전파율이 높은 것은 항문을 통해 관계를 할 경우 항문은 점막이 약해 약간의 마찰로도 찢어져 여기서 나오는 소량이 혈액으로 감염되기 때문이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에이즈 상식에 따르면 HIV 감염인과 음식을 함께 먹어도 HIV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HIV 감염인과 키스를 해도 HIV에 감염되지 않죠. 키스만으로는 감염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양의 HIV가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치매는 2ml당 5개 미만의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 키스를 통해 감염인의 침이 상대방에게 들어가더라도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처 때문에 혈액이 들어온다면 말이 달라지지만요. 모기를 통해서도 HIV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길래 모두가 두려워하고 신의 천벌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에이즈에 걸리면 곧바로 고통을 겪게 되고 금세 시한부가 되어 일찍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에이즈는 만성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의료의 발전으로 만성질환이 되었죠. 만성질환이란 오래 지속되거나 차도가 늦은 건강상태나 질병을 뜻합니다. HIV에 감염되면 보통 3에서 6주 뒤 독감과 유사한 임상 증후군을 앓는데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감염 후 에이즈 발병 전 무증상기로 짧으면 3년, 길면 12년까지 무증상 상태를 보입니다.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라 겉으론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느리긴 해도 체내 HIV 증식은 계속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3단계에서부터 에이즈의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계속되는 발열, 설사, 심한 발한 증상이 나타나죠. 이후 HIV 바이러스는 T 면역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이를 통해 폐렴, 암, 뇌손상 같은 심한 질병들이 발병하죠. 쉽게 말해서 인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가지 감염증이나 질환에 걸리게 되면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를 잘해주면 에이즈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에이즈에 걸렸다고 해도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약만 잘 먹으면 마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병에 가깝죠. 물론 당뇨와 달리 타인에게 감염이 된다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감염이 그리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에이즈는 조심해야 할 질병임은 분명하지만 막연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얼마 전에 다루었던 매독과 같이 에이즈 환자도 현재 증가 추세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된다면 적어도 검사라도 꼭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의심될 만한 일을 안 하면 제일 좋고요. 아 참고로 아시아에서 중국의 에이즈 발병률은 압도적 1위니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현대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